인간관계를 쭉 맺다가 잠깐 한 10년 정도 텀이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아 이런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이건 다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듣기 싫으시면 아, 그냥 비디오를 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과연 또 오늘 무슨 얘기할까? 이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궁금하시면 한번 같이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10년 만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제 10년 만에 아, 와서 친구들도 좀 깊게 만나고 옆에서도 보고 동생, 선배들, 후배들 쭉 보면서 공통적인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 흘렀죠. 제가 이제 대학교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대충 어떻게 보면 강산이 변하는 그두 텀을 지난 거죠. 딱 봤을 때두 가지 부류의 사람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예전 걸 계속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다음 부류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는 부류들. 예.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보고 싶진 않아요. 오늘은 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두 가지 부류가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성향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성향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걸 계속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만나봤을 때 만나죠. 사람들이 야, 뭐해? 어떻게 지냈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과거의 것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역장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가위 딱딱딱 하면서 어떤 사람은 10년 했어. 10년 하다가 아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해서 딴 직업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딸랑딸랑 그 역할 때 하는 그 가위질, 그거를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인간 문화자가 됐어. 그럴 경우에는 하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잘될수 있겠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관점보다도 저의 하나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의 일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필요하냐? 야 그거 왜 해도 되냐? 그 우리 주변에 안 하는데 약간 자기가 왜 이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디펜스를 되게 많이 해요. 뭐 가령 뭐 결혼해서 애 키우다 보면 힘들다던가 아니면 무슨 주변에서 사업을 했는데 뭐 망했다던가 막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더 하고 싶다면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다라고 이제 웅변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는 사람. 새로운 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PC방 운영하다가 치킨집 운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저보다 5년 많은 선배들. 건축학과 다녔겠죠? 건축을 전공했겠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그다음에 15년 정도 지나니까 중역을 맡은 형들이 있죠. 그다음에 20년 되니까 사무실을 차린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계속 개발해 나가고 발전적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 비디오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이제 어린 후배들이라고 제가 간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아 내가 살다 살다 별걸 다 보네. 걔네들은 그럴 수 있어요. 중학생 애들이 살아봤자 얼만큼 살아봤겠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살아봤자 그 레인지에서 진짜 별꼴을 처음 본 거예요. 전 이해가 되거든요. 그전 것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뒤로 갈수록 그 샘플 넘버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텀으로 딱 20년 텀으로 딱 보니까 이 레인지에서 과거 거를 유지하는 사람들 혹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계속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왜냐면 세상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호기심을 갖고 다른 박테를 나가는 케이스. 이 케이스 중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 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뭘더 많이 배우냐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아왜 이렇게 디펜스를 하지? 라는 좀안 좋은 거를 배우고 아이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아이 사람이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서 이런 정보를 얻으니까 과거에 안못 봤던 것들이 이런 게 보이는 거라서 학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5년, 10년치 경험을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저는 다 간접 학습을 할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거 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탁탁탁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들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데 예를 들면 제 가장 지인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부터 쭉 도와준 형. 이형 같은 경우도 건축학과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제대한다는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사무실을 했어요. 같이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쪽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학 석사를 받았어요. 저보다 10살이 많은 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마흔이 돼서 이제 건축학 석사를 받은 거죠. 거의 마흔 정도가 돼서 30대 중반 때 이제 막 건축학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VR, AR을 개발하고 그 형 같은 경우는 거의 50이 됐을 때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땄죠. 그러니까 이 형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은 동일해요. 점점 파워가 쌓이는 거긴 하지만 이 형이 과거 했던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것만 쭉 하지 않았어요. 계속 개발하고 다른 박질 쳤죠. 그래서 건축학 석사도 하고 주택대학원도 나오고 그리고 뭐 VR, AR 기존에 자기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온탑업하고 좀 더 인핸스먼트를 뭐 보여준 거죠. 그리고 건축사를 따가지고 이런 것들을 버무려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무슨 이제 사업이라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나이가 50인데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20대 후배들 만나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받아요. 예,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사실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이 친구한테는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 타고 잠깐 이렇게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아예 안 들어온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를 쭉 냈다가 잠깐 한 10년 정도 텀이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아 이런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 예전 거를 계속하는 거 물론 나쁘진 않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항상 비유를 들어요. 네가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한다 치면 너 같은 놈 뽑겠냐고, 어떤 사람 뽑겠냐고, 어떤 사람 돈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더 기회를 많이 주겠냐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예, 딱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면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결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거고 내가 그 입장에 딱 됐을 때 아 나는 좀 괜찮아.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하면 로망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 미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 부모들 상담도 좀 봤는데 되게 그 부모님의 그 자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의미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가 배를 심으면 배나무가 열린다. 이게 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반복되는 내 삶에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아웃풋을 갖고 싶다 하면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다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 다 알아, 다 머리만 알고 있어. 행동으로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극을 받고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잃어버린 에너지를 좀 다시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뭐 그래요. 저는 뭐 꿈을 가져라. 뭐 제가 꿈에 대한 비디오도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정리하는 게 쭉 있는데 아직 제가 그걸 못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 모양을 갖추라는 거죠. 예, 청년이면 좀 도전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뭔가 진취적으로 실패도 좀 해보고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 난 해봤는데요.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는데요. 더 해보세요. 저는 그보다 더 많이 실수했거든요.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10년 뒤, 20년 뒤 지났을 때 친구, 이 비디오를 보는 친구들의 후배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 저보다 더 값비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내 인생이 과연 어떤지,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거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도요, 저도 제가 보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제 능력이 부족해서 더 못한 것들도 많고요. 제 집중력과 제 하드웨어가 딸려가지고 이런 기회들도 많고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에 올 기회에 대해서 그 자리에 머물다기보다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저도 젊은인 거죠. 20대 젊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비디오로 만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